만약에 칼질하다가 절단됐다. 그러면 이게 동맥이 이 좌우로 4개가 지나가서 굉장히 혈출혈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거는 를 막는 건데,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독받는다고 입으로 물고 빠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빨리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고, 오시기 전에 하셔야 될 거는 휴일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남편이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남편이 심부정맥으로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인 부인이 평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침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가슴 움켜쥐고 쓰러졌고, 즉시 119를 부르면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잘 했던 거예요. 워낙 잘 해줘서, 그리고 119 대원이 도착해서 제세동기가 필요한지 자동 제세동기를 붙이거든요. 그걸 붙였을 때 제세동기 필요한다고 나와가지고 제세동 치고, 그 다음 심박동 돌아온 상태로 출발을 해가지고 저희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심박동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의식은 멀쩡하진 않지만 혼미한 상태로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고서 막 흥얼흥얼대는 그런 상태였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잠시라도 심장이 멈췄던 상황이니까 저체온 치료라든지 이런 중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5분간 거리를 심장이 멈췄던 환자니까 언제 또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응급실을 맡겨놓고 같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같이 가면서 들어보니까 부인이 만삭의 산모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심폐소생술을 살력이 됐고, 대학병원에 도착하는 25분 뒤에는 의식이 거의 말짱하게 깨서 부인까지 알아보는 상태까지 됐어요. 보호자분이 너무 심폐소생술 잘하고 119에서 정확하게 제세동 너무 잘 붙여주고 잘 하고 바로 이송 잘 해줘서 환자가 깨는 것까지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남편도 살리고, 남편을 잃을 뻔했던 본인도 살리고, 아빠를 잃을 뻔했던 아이도 살렸다, 셋 다 살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구급대원이랑 같이 자축에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는 거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술은 아니지만 내 가족, 남을 살릴 수 있는, 특히 내 가족을 눈앞에 쓰러졌을 때 할 수 있는 술기이기 때문에 꼭 배워두셔야 되고요. 심폐소생술과 함께 기도 확보 요령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경련이라든지 먹다가 목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처치가 기도 확보이기 때문에 턱만 제대로 들어줄 줄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뱀을 잡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진 찍으러 따라가시고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 잡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히 더 물리려고 흥분된 뱀이랑 싸웁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돌았었냐면은, 실제로 응급의학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틴틴헬리 옛날판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항마크가 두 개면은 이제 독이 있는 뱀일 가능성이 높고, 이빨 자국이 하나면은 독 없는 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 이제 외국 얘기고요. 뭐 방울뱀 있고 막 이런 서부 지역 얘기고, 우리나라는 아주 중증의 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굉장히 심하게 붓거든요. 그래서 항뱀독소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찔렸는지 한 개가 찔렸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삼각형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빨리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고, 오시기 전에 하셔야 될 거는 심장보다 팔이나 이런 다리 같은 물린 부위를 내려놓는다. 왜냐면 이렇게 올리면 더 독성 성분이 빨리 심장을 돌고 더 빨리 퍼져서 혈압이 뚝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묶으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체육 시간 이럴 때 묶으라고 배우는데, 묶으라고 그러면 정말 세게 묶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살살 묶으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묶는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묶는 시간에 그냥 내려놓고 빨리 오라고 교육을 요즘은 하는 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이거, 독받는다고 입으로 물고 빠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우리 입 안에 균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다 균 더 넣어주는 효과만 됩니다. 그래서 빨아내실 필요 없고 그냥 내려놓고 지혈하고 눌러놓고 오시는 게 상책이고, 만약에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생수 있잖아요. 생수를 이렇게 뿌려서 이물질 제거하는 정도만 하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이렇게 누르고. 산에서 발목 사고가 또 많이 나는데요. 삐끗하면서 뼈 부러지거든요. 돌 밟고 확 넘어지면 그냥 삐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쪽이 잘 부러져요. 심지어는 경골골절 이런 것도 잘 오는데, 특히 골다공증 있으신 중년 여성분들이 더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이러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미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걸로 추정이 된다, 덜렁덜렁 거린다 이런 상태면 걸어 내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일단 고정부터 해줘야 됩니다. 주위에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좋고, 나무 없으면은 이제 요즘 등산 스틱 많이 가지고 가시니까 양쪽에 등산 스틱 대가지고 수건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감아주고, 붕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걸로 감아주고 고정하고 그 다음에 부축받고 내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그나마 나아요. 발목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상처, 열린 상처가 나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더 감염성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수 부어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수건, 안 쓴 수건으로 누르고 감아주고 그렇게 오시는 게 최선입니다. 아니면 수건 없으면 손수건도 괜찮고요.
혈장 농도에 가장 가까운 액체에다 넣어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도는 혈장 농도에 가까울지언정 다른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고 세균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고 가장 좋은 선택은 이제 생리식염수인데 생리식염수 말고 그냥 생수에다 넣어오면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생수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염 위험성보다는 그나마 뿌리 부분이 혈장의 농도에 가까운 데 있는 게 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우유에 넣으라고 하는 거고 사실 더 좋은 선택은 생수로 이렇게 살짝 씻은 다음에 살짝 씻는 거 정도는 상관없어요. 생수나 수돗물에 살짝 뿌리 부분 이렇게 씻은 다음에 비벼 닦으면 안 됩니다. 비벼 닦으면 세포 다 터트리는 거고 살살 흘려서 닦은 다음에 자기 빠진 이 부위에 끼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 안에서 내 생체 물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그냥 입 안 다물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근데 환자가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겼거나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가 빠졌는데 그걸 다시 환자 이에다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넘어가니까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우유입니다. 우유에 넣어서 오는 게 차선책이에요, 원래는. 만약에 칼질하다가 절단됐다. 그러면 이게 동맥이 이 좌우로 4개가 지나가서 굉장히 출혈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출혈을 막는 건데 그 절단된 부위가 뭐 아주 작아서 5mm, 5mm 이하? 그런 거는 조금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1cm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이어 붙여드리거든요. 5mm도 가능하면 실 가능한 얇은 거 써가지고 이어 붙여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동맥이 노출이 되면 지혈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혈을 갖다가 바깥에서 눌러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피부가 있으면 그걸 눌러서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눌러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서 작은 것도 가능하면 이어붙이려고 합니다. 그 피부가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어붙여주고 눌러주기 위해서 껍질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서 가져오셔야 되고 완전 절단 상황이다. 뭐 한마디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수술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미세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응급실 가더라도 아마 이송이 되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미세접합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손 전문으로 보는 미세접합 수술 병원들이 동네마다 있거든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임리히법 많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렇게 잡고 환자 뒤에 서가지고 명치 부분에 손을 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헉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눌러서 이 식도압과 위압을 올려서 빼낸다는 방식인데 이게 만약에 하다가 실패했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면 그때는 바로 심폐소생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누르고 있는 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올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압력을 올려가지고 뱉어낼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의식이 없어지거나 이걸로도 실패하고 오래 갈 경우에는 차라리 심폐소생술을 하면 바닥에 환자를 눕혀놓고 가슴을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누르지만 폐도 일부 눌립니다. 그러면서 기도압, 식도압도 같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빠지는 확률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임리히법 실패했을 때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한다가 답이고요. 또 한 가지 하임리히법 중에 이제 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뭐 잘못 먹고서 걸리는 경우 꽤 많거든요. 한 살 이하일 때는 애를 앞으로 얹혀서 등을 다섯 번 두드리고 그다음 다시 뒤로 해가지고 앞을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듯이 누르고 다시 뒤로 해가지고 등을 두드리고 애가 토할 수 있는데 토할 때는 토한 게 뱉어지게 토했을 때는 바로 누이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엎쳐가지고 뱉어낼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면서 등을 두드려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보다 큰 애기들부터는 하임리히법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눌러주거나 이렇게 해서 좀 작은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거나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좀 더 큰 애기면은 이제 어른들 하듯이 주먹으로 하기는 건 좀 크니까 좀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해서 눌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임리히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강한 압력으로 해서 복강 내 손상까지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간 같은 경우는 잘못 잡아당기면 찢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될 힘으로 애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될 정도로 성인이면 거의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안 되면 눕혀서 심폐소생술로 간다. 체했다는 게 의학적으로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급성 위험으로 이렇게 진단명을 놓고 다른 급체라는 진단명이 따로 없어요. 근데 실존하는 상황이거든요. 뭐냐 하면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 상태에서 위로 가는 혈류는 적어져 있고 위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그 긴장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적체. 그거를 이제 한의사분들은 위에 뭐가 이렇게 돌덩이가 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건 아니고요. 위가 안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돼서 위가 안 움직일 때는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된 걸 풀면 되겠죠. 그럼 그 교감신경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T1부터 해서 L4 정도까지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어요. 부교감신경은 그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절을 하려면 흉추부터 요추까지에 있는 교감신경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사나 지압을 했을 때 그 교감신경의 과항진을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는 양쪽에다가 다혈근에다가 주사 볼륨을 한 5cc씩 줘가지고 풀어주는데 그거를 이제 실상생활에서 활용을 하려면 우리 주사바늘 3cm가 다 들어가서 주사를 놓을 정도의 깊은 공간에다 주사를 할 정도의 공간이니까 굉장히 꽤 센 압력으로 눌러줘야 되거든요. 환자를 베개 같은 거를 배에다 대고요. 엎드리게 해가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세모 각도로 하고 있으면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되고 침대를 감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T7 위치를 찾아야 돼요. 여성으로 치면은 브래지어 라인 정도 되고 남성으로 치면 견갑골 하부 라인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꾹꾹 엄지로 너무 가쪽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갈비뼈 누르면 부러질 수 있어요. 척추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고기 좌우 1cm, 2cm 이내 거기를 꾹꾹 눌러보면서 위아래 이렇게 가보면 아프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꽤 강력하게 체중을 살짝 실어가지고 눌러주면 그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풀리면서 그윽하고 트름 나면서 호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교감신경의 과항진을 풀어주는 스냅이라는 방법이에요. 의학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고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향진되어 있는 부분을 주사로 풀어준다는 뜻이죠. 그걸 지압 으로 하는 게 체한거에 대한 지압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감기 때문에 너무 막 콧물 많이 나고 막 두통 심하고 이럴 때에 교감신경 푸는 방법이 두판상근이라고 이 뒤에 이 헤어라인 끝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지압해보면 굉장히 통증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T1234 우리 목에서 이렇게 숙여보면 제일 튀어나와 있는 뼈 있거든요. 그 좌우로 해서 1234번 밑으로 그 부분을 이제 눌러주면 아프다는 부분들을 세게 눌러주면 감기 증상 이런 게 호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라든지 천식, 폐질환 이런 경우는 T23456 이쪽으로 해서 234 쪽을 많이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위식도 이쪽은 T456 쪽으로 복부 중간장기 위를 포함해서 간이나 부신, 신장 위에 있는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자극이 되고 있으면 이 호르몬도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T7T8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기운 없어하고 만성 피로에 빠진 분들은 우리 체했던 그 포인트랑 그 포인트 아래 부분 정도에서 두세 레벨 그 정도를 꾹꾹 평소에 눌러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T9부터 뭐 L1까지 그 부분 눌러주면 되고 성기능 문제나 배변 문제 이런 쪽은 T1234 쪽 눌러주면 됩니다. 이걸로다가 불임 치료하시는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세요. 꾸준하게 L1234에다가 교감신경 과항진 푸는 주사를 했더니 혈류가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불임을 해결했다 이런 거를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 분도 봤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등에서 눌러서 풀어준다는 거 등면역이라는 표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각층에서 이걸 활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등을 꾹꾹 가족들끼리 눌러주시면 건강상 이점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응급처치를 하려다가 핸드폰 검색하면서 그렇게 시간 끌다가 응급실 들어오는 시간 놓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당장 뭔가 119를 불러놓고 시간이 있어서 뭔가를 해줘야 될지 이럴 때에는 뭔가 검색을 하고 기다려도 되지만 그 사이 유튜브 보면서 뭐 이렇게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흉통,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한쪽으로 팔다리 위압감, 마른오람 이런 심뇌혈관 관련된 거는 절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찾고 있을 게 아니라 119 신고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 119 신고를 했으면 만약에 이제 좀 오래 누워 계시는 분이나 이제 오래 병환을 있으신 분이면 보호자분 꼭 같이 오셔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환자만 와서는 접수도 늦어지고 히스토리도 안 돼갖고 이상한 처치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 영상에 말씀드린 것들 참고해가지고 좀 급처치 해주시는 거지 절대로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배워야 되는 술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 될 때마다 배워두시고 자신 있게 나서서 할 수 있다고 하고 나서주셔라. 걱정하시는 거 어느 부분인지 알아요. 환자가 잘못됐을 때 내지는 갈비뼈 풀어졌을 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아는데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자를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상황이라면 형사적인 부담은 면해준다는 거예요. 감옥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따리를 뭐 일부 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을 살린 내 자존감을 올리는 일이라면 그런 위험 감수하고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서주시는 게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누워서 지낼 사람을 앉혀 살게 할 수도 있고 앉혀서 살 사람을 서서 살게 할 수도 있고 장애가 없이 남은 평생을 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 보고 행복했던 사례는 정말 꼼꼼함이 나도 살리고 환자도 살렸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20대 중반 여성 환자였는데 감기 증상으로 처음에 접수를 했어요. 약간 기침가래 있는데 응급실로 오셨으니까 뭐 일 끝나고 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진찰에 뭐 별거 없었고요. 뭐 기침 조금 있고 콧물 조금 있는 정도. 열 뭐 날랑말랑 애매해요. 그래서 근데 왜 응급실 왔지? 이러면서 이제 약을 처방을 넣으려고 했는데 환자가 근데 조금 숨 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응급실에 감기 증상으로 오실 정도면 숨 차다고 할 말도 하지 뭐 이러면서 아 숨 차시군요. 그러면 약 먹고 안 좋아지시면 오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조금 불안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럴 때 가슴 엑스레이 정도만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슴 엑스레이만 찍기도 조금 이제 뭔가 숨 차다는 말이 좀 걸려서 혹시 피검사 같이 해보실 생각 있느냐 간혹 가다 안 좋은 경우가 있다 그랬더니 본인도 되게 심했는지 어쨌는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고서 피검사를 하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 환자는 뭐 멀쩡했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 효소 수치라고 하거든요. 이제 가슴 약간 아프거나 숨 찰 때만 검사하는 건데 심장 효소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잘못 나왔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거죠. 감기 바이러스가 인후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내려가가지고 심장 주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심근염, 심막염 이런 게 생기면 심낭 주위에 물이 차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추정이 돼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환자분 대학병원을 가셔야 된다. 당시에 있던 병원에서는 초음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 찾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고 심장 움직임이 좋은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근 효소 수치가 올라가서 지금 심근염이나 이런 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확인하려면 대학병원 가셔야 되는데 그냥 차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 타고 응급구조사까지 타가지고 가야 된다. 환자도 참 황당하게 생각했겠죠. 감기 증상으로 왔는데 갑자기 전원을 가라고 그러고 막 앰뷸런스도 자기 비용 내서 가야 되거든요. 7, 8만 원 드는 거 자기 비용 내고 가라고 그러고 대학병원 가라고 그러고 사람도 따라간다고 그러고 이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병원을 갔고 입고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을 쓰느라고 그 글을 이제 커뮤니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밑에 댓글 중에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댓글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밑에다 장문에 편지를 달아주셨어요. 대학병원 도착해가지고 초음파를 보니까 심장 주위에 물이 차 있었고 선생님이 앞에 선생님이 되게 잘 잡은 거다.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호흡곤란 심한 상태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물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이 심낭 천자라고 하는데 심낭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물을 빼는 시술을 굉장히 드물게 하거든요. 물이 많이 찼을 때만 하는데 저도 의사 인생에 두 번밖에 안 해본 시술이에요. 그거를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물 빼고 그 다음에 좋아져가지고 퇴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아니셨으면 우리 애들 엄마 없는 애들 될 뻔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장문에 편지를 댓글로 다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책 나온 거 들고 찾아뵙고 원래는 병원에서 치료 끝나면 연락하고 이러는 게 뭐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너무 특별한 사례고 해가지고 사인책 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안 좋은 기억도 많이 남아서 뭐 너무 험하게 다쳤던 상황 너무 안타깝게 뭐 아이가 사망했던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켜켜이 머릿속에 남아있죠. 여기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였습니다.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응급처치에 대해서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드려봤는데 이 부분 자기 생활에서 확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내 습관을 바꾸는 거 내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은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습관이 바뀌었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랑 소통도 해서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